상금으로 돈을 다 뺏겼습니다. 눈앞이 하얘졌다. 보통 일본 게임은 이제 눈앞이 깜깜해졌다인데 지쳐서 기절해버린 포켓몬들을 데리고 이제는 급하게 포켓몬 센터로 돌아갔다. 로드. 딴딴딴딴. 규리. 우리 남규리. 자,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 안되면 사파리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내가 전기자파를 먼저 걸면은 이러면 좀 나을 것 같아. 자, 마비가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회복을 한번 하고 나면 푼단 말이지. 이걸 효과 별로고. 좋아요. 번개펀치 들어왔고. 몸이 저리서 움직일 수 없고 좋습니다. 이거죠, 제가 노리는 그림이. 전기자수파. 아,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도 이대로 밀자 그냥. 자, 확률로 밀겠습니다. 그냥 확률 싸움이다. 고급 상처야. 효과 별로고 저려서 움직일 수 없고. 요번에는 제가 전용을, 아까는 회복을 안하고 죽었잖아요, 살려서 최대한 살려가지고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급소를 맞았네. 자, 회복. 고급 상처약 썼고. 100 채우고. 10만 볼트. 마비가 걸린건지 안걸린건지. 효과 별로고. 번개펀치. 아, 몸이 저려요. 내 마비는 왜 효과가 없는 것인가. 야, 오, 둘 다. 들어왔고. 10만 볼트. 아슬아슬하네 진짜. 자, 일단 요렇게 넘어왔고요. 다음 가자. 코일을 내보려 하고 있다. 교체는 안 한다. 자, 여기서도 문제인데 가방 회복. 풀회복약을 좀 버티다가 한번 써보자. 번개 펀치. 소닉 붐. 이것도 은근히 아파요. 또 효과 별로고. 소닉 붐. 번개 펀치. 야, 급소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방금 거. 이제 여기서 얘를 살려서 전기자석파를 강철톤한테까지 딱 쓰면은 완벽할 것 같은데 요걸로 어떻게 안될라나? 27? 10만 볼트. 효과 별로고. 6개 쓰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31? 소닉붐. 11? 아, 거기서 거기네. 31, 10만 볼트. 다시 여기서 채우면 소니품 쓸라나? 상처약. 35, 10만 볼트. 아, 이러다 급소해. 상처약. 37, 10만 볼트. 좋아요. 이대로 가자. 마지막 하나 썼고. 소니품. 아, 괜찮아. 이제 자, 여기서 10만 볼트를 상대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닉붐. 1 남았다. 아, 근데 자, 아, 이럴 때 또 마비가. 아, 더럽네 진짜. 아, 거참 진짜. 아, 이런 애들 안되는데 이거. 10만 볼트.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아직 안죽었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빠를까? 뭐 모르겠다. 일단 10만 볼트. 네, 죽겠지 뭐. 자, 죽었고요. 쓰러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전용이 강철통한테 상태 이상을 쓸 수 있느냐. 마비라서 일단 전기자석파부터 먹이고 시작할게요. 안전하게.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전기자석파 돌떨구기. 죽었네요. 네, 빠이빠이. 자, 잔크로 바로 가겠습니다. 잔크로 다일. 자, 파도타기. 뭐 한 거야? 파도타기.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딜이. 오, 뭐야, 한방 나오는구나. 아, 뭐야, 이럴 수가. 아, 저거 선제공격 손톱이구나 저거. 야, 이게 한 방이 나올 줄은 몰랐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너무 허무하게 이겼네. 포켓몬 트레이너로서 당신 쪽이 더 뛰어난 것 같네요. 강함도 부드러움도요. 그럼 리그의 규칙에 따라 배지를 드리겠습니다. 퓨리에게 스틸 배지를 받았다라고 오늘도 이렇게 배지를 두 개 더 확보했습니다. 스틸 배지. 이름이 스틸 배지니까 내가 무슨 배지 훔친 것 같네. 내가 얘한테 배지 훔친 것 같아 이거. 이름이 그러니까. 자, 기술머신 23 아이언 테일을 얻었습니다. 딱딱한 꼬리로 힘껏 치면서 가끔 상대방의 방어를 떨어뜨리기도 한답니다 라고 하는 스킬을 받았고요. 힘내세요 라고 합니다. 아, 역시 저의 팬이 하나 생겼죠. 이제 또 제 팬이 생겼습니다. 승승장구요. 아, 스톰. 네, 저의 스토커에게 또 전화 왔네요. 안 받겠습니다. 자, 사파리에 가볼까요? 회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 해야죠. 어쨌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또. 아, 근데 공중날기 킬 좀 쓸만한 애 없나? 딴따다란. 아, 저도 카넬 그 등록했어요 아까. 카넬이 보니까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고 등록을 해뒀죠. 어디 보자. 여기에 카넬의 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카넬인데 이런 반갑구나. 이렇게 하여 자네와 같은 젊은이와 전화를 통해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겠다. 이어주기 때문이겠다. 대단한 존재다. 삐잇 하고 끊는다고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끊어버리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사파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걸 다 했으니까 교배를 타고 날아갑니다. 공중날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청시티. 아, 근데 학습장치는 언제쯤 나올까? 안 그래도 얻고 싶은데 없어요. 자, 올라가서 사파리 월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죠. 말 한번 걸어보자. 잠깐 들어봐. 아, 똑같은 말을 하네. 들러봐, 응? 얘 아니고 생겼네요. 진짜 가깝거든. 계단 올라가서 밖으로 바로 나가면 금방이야 라고 합니다. 한번 사파리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 근데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저의 그 트레저 헌터로서의 감이 여기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 나갑시다. 아, 빨강 열어서 잡고 사파리. 뭐 그냥 싸우는 건가? 자, 가디를 역시나 순서를 좀 바꿔서 키우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가디, 그리고 가디 죽으면 바로 라플라스. 이렇게 다닐게요. 여기서 풀 포켓몬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 등산가는 아마 돌 포켓몬 같은 거나 격투 쓰겠죠? 너무 사람이 그리워지고 있던 참이었지만 승부는 승부지. 간다. 사파린 눈 사파리여야 들어가나요? 아, 그죠. 예. 사팔. 오, 노고치. 물고기인가 저건? 저건 아마 물고기겠죠? 희한한 포켓몬 많아 진짜. 화염방사. 희한하게 생겼어 진짜. 자, 오늘은 물고기 고기다. 뱀 눈초리. 뱀인가 저기? 저 뭐야? 거기다 마비까지 거네? 아, 땅속이에요? 역시 2세대 포켓몬 이상은 딱 봤을 때 어떤 속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예, 네, 강철톤 지났어요. 딱 방금 지났어요, 방금. 26레벨로 올랐고요. 노고치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역시나 그대로 가겠습니다. 빨리. 조금 빨리. 물기로. 와, 물기 겁나 약하구나. 화염방사. 웅크리기. 아, 몸이 저려요. 웅크리기 뭐야? 얘 설마 잉어킹 같은 건가? 마비 말고는 쓸 줄 아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왠지 잉어킹 빌인데 이거? 자, 508의 경험치. 그래도 경험치는 많이 주네요. 일본의 발 달린 뱀 같은 거라고요? 아, 치치니코가 치치노코. 아유, 발음이 치치노코. 예, 멍청하게 생겼기도 하고. 자, 물기. 이거 약간 잉어킹 느낌이야 이거.
508의 경험치를 받았습니다. 대산과의 승부에서 이겼고요. 계속 들어와서 여기서 풀 포켓몬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 아재가 동굴에서 길이 둘로 나누어졌을 때는 한쪽은 정답이고 한쪽은 막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오, 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직 이 앞쪽을 못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보고 아이템을 챙겨서 가겠습니다. 우리 붐비는 우리는 붐비는 곳이 싫어서 여기에서 포켓몬과 캠프 중이야. 너도 우리랑 같은 거니? 날 너처럼 아싸로 취급하지 마. 난 인싸라고. 캠프보이 우람이 승부를 걸어왔다. 두코, 아 태우기 좋은 거 나왔죠. 자, 딱 봐도 불에 잘 탈 것 같은 따끈따끈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화염망사. 와, 기관총 도토리인가 저거? 1 효과 별로인 듯하다. 아, 몸이 저려요. 마비약을 썼어야 되는데. 기관총 1 오, 뭐야, 급소. 아, 급소 마저 3달았습니다 방금. 3달았다 그게 바로 산다라 박이죠. 예. 21에 아이 뭐 아이야 좀 나가라 좀. 어, 됐어. 나갔어. 자, 이렇게 나갔고요. 두코 사망 효과 굉장했죠. 상대 두 코는 쓰러졌고 다음 포켓몬은 마릴. 마릴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디로 싸웁니다. 그래도 가디. 화염방사, 거풍광선 겁나 아프겠죠? 물이니까. 물을 불로 상대하는. 자, 물어. 괜찮아요. 가디는 짱짱이니까. 자, 261의 경험치를 얻었고 산속 깊이 들어갈까라고 합니다. 혀에 마비를 걸어달라고요? 왜 뭐 매운 거라 드십니까? 기력의 조각을 발견했다 라고 이렇게 부활 아이템을 얻었고요. 일단 좀 풀어야겠습니다. 이거 불편해가지고. 어디보자. 금구슬이 두 개나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금구슬도 좀 써야겠다. 자, 마비 치료제를 하나 먹이고 쓴다. 우리 가디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해독제 잠깨는 약. 회복약들이 너무 이건 그냥 갑시다. 가자. 다우징 쓰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한번 써보죠 뭐. 아마 여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 있죠. 예, 있습니다. 뭐야, 아 저기 여기 아래로 나오는 데가 있나보다. 어디 사다리를 타면은 저기 아이템이 있네. 자, 그렇다는 거는 바로 여기죠. 여기가 바로 아이템입니다. 낭떠러지 동굴. 왠지 동굴 이름이 싸하네. 파도타기 써서 파도타기를 썼다. 가서 아까 그 아이템이 있던 들어갈 수 없구나. 여긴가? 아니요. 가디 목탄 들고 있다고요? 여기다. 아 잠깐만, 가디가 가렸어. 가디야 저리 가. 저리 가. 나와. 진주를 발견했다. 진주. 네. 아 역시 여기 아이템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역시 언제나 제 말은 맞죠. 딱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서 써봤는데 역시나 나왔죠. 자, 저 위는 아마 폭포 오르기 스킬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폭포 오르기. 자, 도망. 여기가 폭포인 것 같아. 큰 소리를 내며 물이 흘러떨어진다. 뽀뽀 오르기. 뽀뽀 오르기, 예. 뽀뽀 오르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제 뽀뽀를 해가면서 점점 위로. 아닙니다, 예.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미안합니다, 예. 아니, 보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예, 그럴 의도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이 위에도 뭐가 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마 이 맵의 특성상 위는 다 폭포인 것 같아서 올라가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고. 역시 폭포네요. 예. 다시 가서. 자, 밑에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신고 말고 업버튼 누르면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낭떠러진 동굴에서 위로 올라갔고요. 아, 여기서 나중에 전설의 포켓몬이 나온다고? 톰! 1 더하기 1은 2지만 우리 둘은 그것보다 더 강하다고! 우리 둘은 평범한 두 사람이 아니야! 빰빰빰빰빰빰. 더블팀! 톰맨! 앤! 와, 에레브 마그마! 딱 특색 있는 애들이다. 에레브랑 마그마면은 일단 위협! 그리고 가디가 화염방사를 에레브, 물파동을 마그마. 일단 에레브가 먼저 때리네. 자, 가디가 맞았구요, 죽었구요. 화염방사 둘 다 죽는거 아니야 이거? 물의 파동! 왠지 데미지 약해서 안 죽을 것 같아, 이거. 자, 물이지만 역시 효과가 굉장하지만 애가 수준이 낮아서. 자, 전용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 가라, 전용! 둘이 되게 닮았다. 가만히, 이렇게 둘이 나란히 서 있으니까 겁나 닮았네. 자, 번개 펀치를 마그마. 아닌데? 잠깐만. 쓸 게 없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번개 펀치를 에레브한테 쓰고 마그마한테는 그냥 물의 파동을 한 번 더 요렇게 쓰겠습니다. 아, 머리 두 개 히드라. 그렇게 비슷한 포켓몬 한 마리 더 있어가지고 트리플로 싸우면은 딱 히드라 같겠다. 효과 별로고 물의 파동. 지키기를 쓰네요? 희한하다 저건. 10만 볼트. 아, 죽었네요. 에레브의 10만 볼트를 라프라스가 버틸 리가 없죠. 사망. 버텼네요? 좋습니다. 전용은 버텼고. 자, 효과가 없겠죠, 별로. 아예 없진 않고 별로 없겠죠. 그리고 물의 파동으로 일단 마그마 사망. 좋습니다. 네, 라프라스 나중에 하이드로 펌프를 안 배우실 거면 파도타기를 배워도 돼요. 그냥 공격 같은 걸로 쓰라 그거죠, 파도타기를. 하이드로 펌프는 조건이 뭡니까? 레벨입니까?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눌러. 근데 동료를 때리는 목록도 있구나, 밑에. 자, 라프라스 사망. 잘가요, 빠이빠이. 아, 긍지요? 조건이 긍지예요? 네, 레벨 몇 정도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나 순간 게임기 버그난 줄 알았어. 뭐야 이게. 계산 막혔어. 너 보통이 아니구나. 상금이 6,000원. 여기는 약간 특별한 곳이라서 그런지 돈을 엄청나게 준다. 아, 저게 울음소리예요? 아. 자, 뭐 전용 장크로 이런 애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이밍에서 한번. 없어. 저 밑에도 하나가 있었고. 여기는 랜덤 인카운트는 없네요, 그래도. 느림보 꼬리를 발견했다! 느림보 꼬리. 야돈 꼬리도 아닌 느림보 꼬리. 어디다 쓰는 걸까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여기 왜 이렇게 커플이 많죠? 산이! 하늘에 닿을 고귀한 마음으로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나라고. 바다! 넓고 깊은 커다란 마음으로 항상 그 일을 감싸주고 싶은 저랍니다. 아, 산이랑 바다가 사귀었었구나. 몰랐네. 네, 요번에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죠.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산이가 바다랑 사귀었었네. 자, 파르셀. 번개 펀치 아니야. 전기 쇼크 파르셀. 장크로 파도 롱스톤. 이거 전체 스킬이구나. 와, 골드에는 전체 같은 것도 구현이 되어 있네요? 신기하다, 이거. 근데 뭐야, 아군까지 때리는구나, 이거. 완전 전체구나, 이게. 피하 식별 안 되는. 희한하네. 그렇게 전용도 같이 맞네요.
자, 한 마리 죽었고 전기쇼크로 마무리가 되겠죠. 효과가 굉장했다. 끝. 어, 전용 레벨업. 아, 이러다 가디는 계속 뒤처지겠어 이거. 딴따란따란따란. 저걸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웬만하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정말 대단하다. 48번 도로? 뭐라고? 아, 북쪽이 사파리 존이네요? 근데 금방 가면 있다면서. 우와. 어, 이풀 숲에는 분명 저의 감이 여기 뭔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있지 않네요. 예. 없어요. 자,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 자, 금구슬을 도구 포켓에 넣었다 라고 하고요. 자, 얀생에서는 뭐가 나오죠? 어? 아, 냄새꼬. 아, 이런 애들 가드로 잡아야 되는데. 자, 전용으로 조금 지진 다음에 살짝 데쳐서 몬스터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자, 냄새꼬는 뭘로 조금씩 빼야될까? 아, 자네요 또. 자지마요. 하지마세요. 야, 이것도 마땅히 때릴 애들이 없어. 일단 장크루를 불러서 그냥 물기 같은 거 써야겠다. 자, 깨물어 부수기 살짝 때리고 기술이 나오기 어려워졌다. 가방 볼 몬스터 볼 갈아 하나 둘 셋. 아, 놓친 건 아니지. 어, 못 잡았습니다. 저리 기루. 자, 그렇다는 거는 하이퍼볼 여기서 하나만 쓰자. 네, 잘자요. 빠이자이젠. 라플레시아를 한번 요번에 키워볼까? 저번에 라플레시아를 쓸까 하다 안 키웠는데. 둘 셋 끝. 아, 잡았죠. 좀 냄새꼬한테 하이퍼볼은 뭔가 되게 낭비 같지만 일단 잡았어요. 야, 그래도 얘도 80cm다 크다. 엄청 크다.